지난 10월 1일이 유엔이 이제 선정한 세계 노인의 날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유엔 산하 단체인 헬프 에이지 인터내셔널이라는 곳에서 세계의 그 노인 복지를 위한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매겨봤는데 네. 우리나라가 최하위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진짜 네 개의 영역을 딱 정해가지고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소득의 안정성, 두 번째는 건강 상태, 세 번째는 고용 및 교육,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사회 환경 이렇게 딱 정했는데. 네. 96개국 중에 우리나라 글쎄 60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그리고 작년에는 50위였는데 1년 사이에 10개 단위나 하락했다고 해요. 아니 그래도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로도 세계 13위고 또 이제 소득 수준 31위인데 그에 반해서 노인 복지는 정말 그러니까. 너무 뒤떨어져 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가슴 아팠고 아 뭔가 진짜 이거는 아니다 싶었던 게 뭐냐면 노인의 소득 안전성 부분에서는 96개국 중에 82위였다고 해요. 주변 아시아 국들 예를 들면 뭐 태국, 베트남, 중국들 이런 아시아 국들보다도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낮았고요. 어느 나라랑 비슷했냐면 르완다나 우간다 같은 아프리카 최빈국 이런 국가들이랑 순위가 엇비슷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노인들의 그 지갑 사정이 경제 사정이 많이 안 좋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노인들이 오랫동안 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2013년 통계청이 발표한 이 연령대별 고용률을 살펴보면요, 60에서 64세의 고용률이 58.3%, 그리고 20대가 57.4%로 0.9%가 오히려 노인이 더 많아요. 이게 1963년 경제활동 인구조사 이래 시작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돈을 버는 목적이 생활비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네. 정말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그런 가슴 아픈 현실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일을 한다는 건데 사실 요즘도 보면은 그 폐지 같은 거 주면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어르신들 흔히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특히 정말 눈이 오거나 비 오는 날에도 힘들게 리어카 끌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 정말 마음이 정말 아프죠. 마음 아파요. 근데 이 경제적인 가난도 문제인데 사실 정신적인 가난도 상당히 문제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2015년 세계 노인복지 지표에 보면 노인 건강 상태 영역에서는 중위권이었고 특히 수명 부분은 상위권이었어요. 근데 이 정신 건강 부분은 최하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돈은 없으니까 정신 건강이 좋을 리가 없죠. 항상 불안하고 그럴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년이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좀 솔직히 좀 창피하네요. 좋은 게 1위면 좋을 텐데 안 좋은 게 사실 지금 다 저희가 막 랭킹돼 있네. 맞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묻는 심리 그리고 정신적 삶의 만족도 평가에서도 90개국 중에서 88위로 정말 최하위 수준이었대요. 와. 그리고 자살률도 인구 10만 명당 65명에 가까운 수준으로 정말 세계 1위였다고 너무 하더라고요. 불명예스럽네요. 아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심각한 것 같네요. 그러네요. 노인들의 행복지수가 이 정도로 네. 낮았다니 좀 놀라운데 우리나라가 이제 다가오는 2050년 되면은 인구의 37%가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다고 해요.